자, 2018년도 7월 20일 어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차관성의 해외 선물 1만 원 리딩에 참여하신 그게 나야님입니다. 그게 나야님. 자, 그게 나야님이 어제 제가 크루드 오일 바닥을 완전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바닥을 잡아서 오늘 여기가 바닥이다. 그렇게 해서 어제 대박이 터졌습니다. 462만 원의 수익이 나가지고 이제 방송 들은 지 2주일째인데 370만 원, 이것은 혼자서 거래하다가 이날 370만 원을 혼자서 거래하다가 잃었고요. 장중에 제가 돈을 다시 410만 원을 벌어줬습니다. 리딩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투자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다가 보면 세상의 돈이 다 자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얕은 지식 갖고 방송을 하지 않을 때 거래했다가 이렇게 큰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한테 한번 되게 한번 꾸중으로 한번 먹었고요. 자, 어제 47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자, 470만 원 수수료 빼고 470만 원에서 462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어제 제가 크루드 오일 바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전문가라면, 그리고 투자자라면, 때를 기다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짧게 두틱, 세틱, 손절치고, 15틱 잡을 필요 없다. 바닥이기 때문에. 오늘 바닥을 잡았는데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거는 하락장이 가속화되는 거다. 그러니 이 구간에 바닥을 잡았으니 매수 들어가라. 한참 방송을 했는데 한 10분쯤 지났나요? 아무도 진입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4명, 그때 당시에 14명의 회원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이 시장에 그냥 장난으로 들어온 거니, 아니면은 직장 생활 하다가 퇴근하면서 퇴근하는 중에 잠시 들어온 거니? 그런 마음으로 쉽게 채팅하는 것처럼 재미로 들어올 거면 방송 들어오지 마라. 이 시장이 놀러 오는 곳이냐? 그렇게 발단이 돼서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어마어마하게 저희 카페 회원들을 다그쳤습니다. 이 시장이 애들 장난하는 곳인 줄 아냐? 왜 때가 돼서 매수 들어가라 그러면 왜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면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실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열몇 명을 그냥 공격을 해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그 얘기가 들어온 겁니다. 오늘도 또 깨달았습니다. 제 수익이 아니라는 것을. 붉은 태양 스승님 지식 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사상 누각이다. 왜 여기가 저점인지도 모르는데 저점이라고 들어갔더니 그대로 올랐다. 제가 이 친구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너 너무 많이 벌어. 하루에 10만 원만 먹어. 10만 원만 먹으려고 들어오는데 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먹는 거야? 물량 더 실은 거 아니야? 한 계약, 두 계약 위에로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몇 계약씩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 너무 탐욕이 심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벌어?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탐욕이 심하면 한 방에 주고 욕심내지 마.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며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입니다. 스승님은 저보고 탐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몇 개만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리딩대로 들어가면 수익이 되는데 왜 저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너무 많이 먹었다고 다그치십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참 남들이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초보자들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세상의 돈이 다 자기 돈처럼 보인다. 돈이 돈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 친구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 해봐서 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평균적인 사람들 250만 원, 300만 원 넘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들어가지고 1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280만 원 벌고, 73만 원, 87만 원, 390만 원, 270만 원, 380만 원 이렇게 벌어버리면 이 세상이 돈처럼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그칠 수밖에 없죠. 왜? 잘못하다가 그게 자만심으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왜 저보고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냥 다른 회원들은 매수 들어가라, 매도 들어가라 했을 때못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형님이 매수 들어가라 그러면 10번 얘기했으면 10번 진입했고, 매도 쳐라, 하락장이다 그러면은 매도 쳐라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는 10번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온 수익금인데 왜 저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탐욕은 3억이 있어야 1000만 원이 마이너스여도 이해할 수 있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제가 어제 막 30분 동안 잔소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여기다 적은 겁니다. 저는 3억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형님이 들어가라는 대로 저는 20번 진입해라 그러면 20번 진입했고, 30번 진입해라 그러면 30번 진입해서 나온 수익금을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 20만 원 수익인데 제가 100만 원, 300만 원씩 벌었다고 왜 저를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십니까? 이렇게 어제는 자기도 답답한지 저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글 썼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네가 수익이 다른 사람보다 너무 월출하게 났기 때문에 뭐 5계약, 10계약씩 막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해서 너 그러다가 한 방에 뒤진다. 너 너무 많이 먹어.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진입하라는데 제가 그건 기억납니다. 지금 14명에서 15명, 많을 때는 16명이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나머지 15명 중에 매수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신호를 넣어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99%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매수 들어가라 그러면은 손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무조건 제 얘기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 수익이 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월등하게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야, 너 한두 계약만 매도 치라고 했는데, 매도 매수 치라고 했는데 너 5개, 10개씩 혹시 치는 거 아니야? 너나 몰래 치는 거 아니야, 이놈아? 근데 이 수수료를 보면 알아요. 수수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원해 입장에서 아주 크게 먹었습니다. 이 친구가 크게 먹었는데, 여기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원해 입장이 나오니 홀딩해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여기가 이제 원해 입장 이제 저항선이면 여기서 때려맞고 이렇게 쭉 빠지니까 그냥 덜러덩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백 몇십 틱을, 자, 뭐야, 100틱 정도를 더못 먹은 겁니다. 이 친구가. 요렇게 원의 입장에서 딱 때려맞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원의 입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쳤습니다. 자, 어제 47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저 탐욕 맞습니다. 선생님께 배우고자 하는 탐욕, 이건 맞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아까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리딩 받는 사람들 중에 너가 제일 장에 대한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매도, 매수, 진입 신호를 주면 바로 진입하는 실력을 형이 인증을 한다. 앞으로는 손절가만 잘 잡는 실력을 쌓으면 엄청나게 대박이 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한테 잔소리 안 한다. 미안하다는 이야기죠. 오해했다. 대박 내라. 화이팅. 이렇게 제가 글 썼습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이 370만 원까지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420만 원이니까 이거를 혼자서 까작까작거리고 앉아가지고 안 했으면 지금 1700만 원, 1800만 원이네요. 10일 만에 대충 잡아가지고 10일 정도 되네요. 1800만 원, 어마어마한 수익금입니다. 3, 400만 원 갖고 1억 버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한 달도 안 돼서 1억 벌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해외 선물 그게 나야 님의 수익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시면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